예, 안녕하십니까. 차트 분석에도 같은 남자 차도남 장대진입니다. 같은 모양의 차트라도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내려가고 참 헷갈리셨죠? 정답은 트렌드입니다. 트렌드에 맞는 종목은 올라가고 트렌드에 맞지 않는 종목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장대진의 트렌드에서는 차트와 수급 그리고 패턴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같이 함께 하시죠. 지난주에 관심 종목 먼저 AS를 해드렸을 텐데요. 지난주에는 좀 쉬었고 지지난주겠네요. 지지난주에 또 마찬가지로 제가 신고가 종목을 주목하자라는 패턴을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때 드린 종목 농우바이오를 살펴보겠습니다. 농우바이오는 시장 점유율 국내 1위인 종자회사입니다. 정부의 친농업 정책에 따른 업황이 호조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주가 움직임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추천을 드릴 당시에가 2월 23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이날이었는데요. 이날 이후에 주가가 보면은 그 다음에 주가가 좀 주춤거리긴 했으나 그 다음 그 28일 날 거의 뭐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 이후에도 한번 주가가 내려갔지만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시면 지수가 상당히 좀 출렁이 많았죠. 2047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은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좀 흘러갔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꼬리를 길게 달았어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매매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고요. 목표가를 제가 17,000원 정도로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지금 16,500원까지 갔었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올라가게 된다면 17,000원까지도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3,600원 잡으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7,000원 잡고 접근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그 패턴 신고가 종목은 주목하자는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패턴 또 보셔야겠는데요. 먼저 시황 분석 먼저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그 시황 분석의 제목은 동시 만기 부담 이겨내라는 제목으로 제가 다뤄왔습니다. 오늘 지수가 뭐 좀 빠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을 하신 분들 많으신데 오늘 오히려 지수가 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뭐 유일증시가 반등에 좀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 전날 많이 빠졌다가 소폭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지만은, 그래도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 시장에서 그 지수를 그만큼 크게 올릴 수는 없었는데 결국 이제 그리스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좀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의 국채 교환을 낙관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지배적이면서 지수가 좀 크게 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중에 보니까는 외국인들이 전일까지만 해도 옵션 만기와 관련해서 선물 옵션 만기와 관련해서 만기 포지션이 1980 이하로 해서 내려가야지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였지만은 장중에 매도한 걸 매수를 하고 그리고 옵션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양매도를 하면서 좀 가두리를 치면서 오히려 이제 만기 지수를 좀 올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보니까는 이제 1990 이하로만 되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로 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손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여전히 저는 시장은 뭐 박스권의 장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 시간을 통해서 한 1970 정도가 바닥이 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요. 이번에, 전일에 1970 정도를 짚고 좀 올라왔었죠. 그래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2050 정도 에서 1900 사이에 그냥 박스권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50까지 간다고 하면은 주식을 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또한 내려간다고 하면은 또 매수를 해가지고 또 주식을 채우는 그런 단기 매매로 국한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 분석은 했고요. 이제 이번 주에 패턴 분석 계속 해드리고요. 이번 주 패턴 분석 같이 함께 보시죠. 예, 이번 주에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박스권 중심을 노리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도 박스권 그리고 어느 정도 종목들도 지금 박스권에 점점점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뭐 종목별로는 많이 내린 종목들도 있지만은 결국 박스권 내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만큼 박스권 매매는 어떻게 보면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뭐 덜 물리고 빨리 회복해서 그 수익을 내고 나오는 그런 전략인데요. 보통 이런 박스권이 형성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는 호재가 희석화될 때
박스권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내려가는 시장에서 악재가 또 힉스되는 과정에서 또 박스권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그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수와 매도와 관련해서 매수 매도와 관련해서는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상당히 팽팽하게 힘이 비슷할 때 했을 때가 박스권이 나타나는 경우죠. 그래서 지금이 아마도 외국인들은 얼마 전까지 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관과 개인들은 팔고 다시 기관과 그 개인들 좀 사면서 외국인들은 지금 팔고 있는 그런 시세가 되면서 박스권을 형성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매매 전략은 간단합니다. 박스권 하단에서는 점진적으로 매수, 그리고 박스권 상단에서는 점진적으로 매도하시면은 뭐 이렇게 크게 무리가 없이 그 수익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이고요. 또한 이제 박스권이 붕괴됐을 때, 그러니까 상단과 하단이 붕괴됐을 때는 수정을 해야겠죠. 뭐 밑으로 하락 추세 그리고 상승 추세라고 바뀌었다 생각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해당 패턴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 거쳤던 종목인데 우리투자증권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언제냐고 하면은 좀 줄여보겠습니다. 2009년도 4월부터 해서 2010년도 7월까지 상당한 긴 기간을 박스권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흘러갔습니다. 보시면은 위쪽으로는 19,000원, 아래쪽에는 거의 뭐 14,000원 정도 해서 주가가 이렇게 흘러간 부분들이 있고요.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거의 2010년도 7월까지니까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이제 박스권을 형성했죠. 그 이후에 이제 탈출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박스권에서 이제 중심가격이라면은 2,500원이니까는 16,5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 중심가격과 관련해가지고 이 중심가격 아래에서 좀 사시면은 나중에 좀 기다리시더라도 좀 기다린 시간이 좀 짧을 거고요. 위쪽에 사시면은 기다린 시간이 오래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기간을 짧게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중심권에서 이제 매수를 하자라는 이야기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그 종목도 이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관심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뭐 지수하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당연히 이 패턴에 좀 해당이 되겠죠. 이 종목 중에서 하나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국내 최대의 정유시설을 갖춘 정유회사이죠. 그리고 앞으로 고유가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매출은 앞으로 증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같이 이제 그 차트를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박스권을 이제 돌입을 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 겁니다. 위쪽으로는 19만 5천 원 부분이 박스권의 상단이고요. 그리고 하단 쪽에서는 이제 14만 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14만 원. 그리고 중간 부분은 요 16만 원 정도, 16만 7,500원 정도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요 부분에서 이제 잡자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 근처가 오면은 이제 오늘부터 어제 근처가 왔었고요. 그리고 터널하려고 하는데 이 근처면은 한번 매수에 들어가 볼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는 당연하게 위쪽에, 박스권 위쪽인 19만 5천 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손절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짧게 이제 뭐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16만 7,500원이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은 일단 손절하고 다시 박스권의 하단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매를 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이 매매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 트렌드 박스권 중심을 노려다를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